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친구들 혹시라도 감기에 걸리거나 하진 않았겠죠? 늘 씩씩하고 튼튼하게 자라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예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벌써 4월이 다 가고 곧 5월이에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 친구들이 그 시간을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묵상집도 열심히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 때는 신나게 놀면서 마음과 몸이 모두가 다 건강해지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서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어려움을 우리는 기회로 만들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마음과 몸이 튼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도록 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예배드렸으면 합니다. 모두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찬양 말씀 기도하는 동안 장난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 백신으로 치료받게 해주시고 저희도 안심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 아동부, 유치부, 영아부, 찬성교회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모여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임규현 어린이가 대표 기도를 해주니 더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친구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직접 참여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임규현 어린이 너무 고마워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거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어요.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이야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수는 약 120명이나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했어요. 이보시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유다에 관해 말씀하신 것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우리와 행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며 우리처럼 사도직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죽게 되었지요. 맞소. 그가 죽은 것을 나도 들었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소문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만 그의 자리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한 명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베드로의 생각과 같소. 우리 한 명을 뽑아봅시다. 대신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뽑힐 사람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괜찮은 사람을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오. 좋은 사람이 있다면 추천도 해보시오. 그럼 나는 바사바라고 불리는 요셉을 추천합니다. 나도 한 사람 추천하겠소. 나는 마띠아를 추천합니다. 두 사람이 추천되었으니 우리 함께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 같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래요. 함께 기도해 봅시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제자들은 제비를 뽑기로 했어요. 자, 이제 모두 기도를 마쳤으니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소. 좋소. 그것이 공평할 듯하오. 두 사람 중 제비가 뽑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운 제자가 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소. 그래요. 제비로 뽑아 봅시다. 마띠아와 바사바는 어떻게 제비가 뽑혀질지 기다렸어요. 자, 이제 제비를 뽑겠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제비 뽑기에 임했어요. 그 결과 새로운 제자로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주님.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때부터 마띠아는 다른 11 제자와 함께 제자가 되었어요. 친구들, 인형극 설교 잘 보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간을 이 땅에서 지내시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심을 목격한 자들로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의 제자를 다시 뽑았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띠아가 새로운 제자로 뽑히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보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나요?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마띠아가 새로운 제자로 뽑혔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아직은 밖에서 만나기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많은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함께 보신 11절의 말씀에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의 말씀처럼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믿습니다. 또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응원하고 계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헌금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새롭게 맞이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로 마음의 도장을 꽝꽝 찍어볼까요? 그러면 천천히 노래를 부르면서 암송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아멘. 자, 이번에는 조금 속도를 빠르게 노래하면서 암송해 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아멘.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말씀 암송하면서 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건강하고 튼튼한 한 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1번 교육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은 마스크를 꼭 쓰고 열 체크를 한 후에 교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번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부담이 되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차 안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장소는 두란노관 주차장이며 교회에 오시면 교육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자세히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3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교회 입구에서 인증샷을 찍어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교육부 전도사님들의 안내를 받아 예배당 안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4번 5월 온라인 예배부터는 대표기도와 헌금기도 신청자를 받습니다. 대표기도와 헌금기도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담당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담당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대표기도를 한 임규현 어린이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번 3차 묵상집이 5월 첫 주에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도 함께 전달 예정입니다. 부모님들께 이 소식을 전해주시고 배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6번 1차와 2차 묵상집을 전달받지 못한 친구들은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려주세요. 7번 이번 주부터는 교회 학교 소식을 전하는 천성 어린이 뉴스 영상이 새롭게 전해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8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 학교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축복의 씨앗.